네, 안녕하세요. 미니미니, 채미니, 채민은 행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영은 회장님이 해외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혼자 나오게 됐는데요. 아직 선배님 도움 없이는 혼자 하기 힘든데 어쩌죠? 짠! 오늘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일 은행장으로 함께하게 된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네, 저희 구세주 슬기씨 너무 반갑습니다. 아우, 네, 뮤직뱅크 은행장이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아주 조금 긴장이 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금주분들 그리고 채민씨 잘 부탁드려요. 아우, 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슬기씨를 보니까 떠오르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뭔데요? 슬기로운 채민! 어때요? 슬기로운 채민! 어, 너무 좋은데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럼 슬기씨와 함께할 슬기로운 하루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 저도요. 자, 그러면 슬기로운 채민! 어, 오늘의 라인업부터 같이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제대로 일내로 온 마마무와 네, 11번째 미니앨범으로 돌아온 업텐션, 지구 평화를 지키는 드림캐쳐는 물론 혼자서도 빛나는 솔로들, 원호씨, 박지훈씨, 권은비씨가 컴백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두근두근 솔로 데뷔 백호씨와 이채연씨도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네, 그럼 저희는 10월 둘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만나볼까요? 함께 보시죠. 10월 둘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슬기의 트윈이의 위즌, 스트레이키즈의 KF143.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슬기로운 채민! 채민씨, 제가 컴백 인터뷰 때, 저번 컴백 인터뷰 때 트윈이 위즌스 안무를 알려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죠? 네, 맞기는 한데 아무래도 채민씨가 은행장은 선배지만 안무는 제가 한 수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유,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하루 한번 사부님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춤에는 정답이 없어요. 바로 그냥 필, 느낌이죠. 어, 그거 좋은 말씀인데요? 아, 네, 그럼 한번 자신감 있게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강렬하게 돌아온 박지훈 씨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웨이만의 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이 벌써 6번째 미니 앨범이죠. 앨범 소개 부탁드려요. 네. The answer is you. 유일한 답은 너뿐이야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나이트로는 강렬한 래핑과 보컬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또 미리 찾아봤는데요. 이 웨이브하는 포인트 안무가 눈에 띄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웨이브를 하면 되는데 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이 정도로 이 웨이브가 좀 포인트 안무이긴 합니다. 네. 아, 저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슬기 사부님께서 예, 춤엔 정답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필드를 한번 쳐봤거든요. 네. 괜찮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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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한번 다른 무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화려한 퍼포먼스 킹덤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큐. 슬기로운 문별. 아, 문별 씨 컴백 축하해요. 이구 슬기 씨 고마워요. 저기요. 두 분 저 잊으신 거 아니죠? 아, 좀 잊을 뻔 했는데. 아, 그래도 이거 오랜만에 제가 만나 가지고 좀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유, 보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마무 여러분도 예금주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아세 마마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오! 네. 다들 솔로로도 활동하셨었는데 이렇게 완전체로 컴백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무무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앞으로 남은 활동 무무들이랑 재밌게 보내고 싶습니다. 네. 또 이미 공개와 동시에 일내고 있는 신곡이죠. 일넬라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일넬라는 저희 마마무가 일내로 돌아왔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레게톤 장르의 신나는 곡입니다. 네, 마마무 하면 또 라이브와 이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번 포인트 안무가 궁금한데요. 그럼 보여드려볼까요? 네, 둘, 셋. 일렐라 일렐예. 네. 네. 아유, 좋습니다. 무대를 빨리 보고 싶네요. 자, 그럼 마마무 분들 언제 일내러 가볼까요?
네, 아주 매혹적인 마마무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이따가 일렐라. 슬기로운 재미 슬기사부님, 이번에는 멋진 거, 섹시한 거, 시크한 거 전부 다 잘하는 분을 한번 만나볼까요? 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잘하는 백호입니다. 네, 만찬메리 백호씨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난주에 솔로 데뷔를 했는데 무대를 앞두고 너무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사실 긴장하고 뭐 떨리고 약간 그런 감정보다는 오히려 기대되고 설레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주변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응원 있으신가요? 네, 다음 달에 앨범 나오는 종현이, 그리고 민기, 민현이, 또 아론이가 제가 컴백 활동 열심히 하라고 또 메시지를 보내줘가지고, 네, 그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훈훈하네요. 네. 네, 그러면 너무 기대되는 솔로 데뷔곡, No Rules, 어떤 곡이죠? 네, No Rules는, 일상적인 순간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좀 약간 해방감을 느끼는 듯한 좀 묘한 분위기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약간 사람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그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었었어요. 네, 포인트 안무도 궁금한데요. 어떤 네. 안무가 있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섹시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안무가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런 안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채민 씨가 안무 네. 습득이 약간 좀 느려요. 아, 네. 조금만 천천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 오른발을 살짝 앞으로 내미시고요. 네. 단원을 그러시면 됩니다. 자, 몸을 체인지하고 반대로 네, 이런 안무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네. 저 섹시했나요? 네, 오늘 입은 옷이 되게 섹시해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눈높이 안무 레슨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백호 씨의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제 취향을 가득 담은 솔로 데뷔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그 전에 원호 씨의 컴백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큐. 슬기로운 채민. 네, 이번에는 오늘의 1위 후보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스트레이키즈 분들 먼저 케이스 143로 1위 후보에 오르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컴백 인터뷰 때 호응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5-3, 땡큐. 아, 지금 치민 씨 저도 준비했습니다. 네. 3-3-4-7. You are very welcome. 네. 뭐야? 1위 소감도 전해주시죠. 네. 네, 일단 이렇게 1위 후보에 오르게 해주신 우리 스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아, 맞습니다. 제가 그 스테이로 삼행시를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띄워주시지요? 자, 하나, 둘, 셋, 스! 스테이와 스키즈는 하나, 둘, 셋, 태! 태어났지. 하나, 둘, 셋, 이! 이렇게 사랑하려고.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1위 후보 슬기 씨. 네, 오늘 네. 1위 은행장에 제 사부님의 무대 준비에 1위 후보까지 너무 바쁘신데요. 네, 오늘 또 1위 은행장에 또 1위 후보까지 올라가지고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우리 다 러비들 덕분입니다. 네, 역시 슬기 사부님 6-6. 무슨 뜻이죠? 슬기 이제 퍼펙트. 그럼 이번에는 두 팀의 1위 공약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저희 스키즈가 만약 1위를 하게 된다면 케이스 143의 그 가사 중에 143를 무조건 다 스테이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백설공주처럼 사과를 먹으면서 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느 팀의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무대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완전체로 컴백한 반가운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마무의 무대 만나보시죠. 뮤직 일렐라. 2022년 10월 둘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슬기씨, 오늘 1위 은행장으로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긴장도 했었는데요. 또 우리 채민씨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아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슬기씨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슬기와 스트레이키즈,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스트레이키즈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번 앨범도 정말 많은 고민과 정말 열심히 여기 준비했는데 정말 많은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이 뭔가 우리가 고집하는 음악과 무대가 정말 맞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상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고생 같이 해주시는 저 옆에 가족분들, 그리고 일본부 형 누나들, 그리고 지윤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테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번 활동 때 정말 많은 선물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에 보답하는 더 멋진 주때 있는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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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정이 충돌해 waiting. 내겐 더 deep inside my head.